그래서 프로그램이 쓰는 주소는 가상 주소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좋은 장점이 릴로케이션이 쉽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때 쓰는 주소가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라고 하면은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서 100번지라고 쓴 거는 물리적인 메모리 100번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면은 만약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100번지를 못 쓰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이미 0번지에서 200번지까지 다른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100번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의 소스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 가상 주소를 쓰면서 100번지라고 하는 것은 가상 주소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매핑하는 매핑 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실제 메모리에 0번지에서 100번지 사이를 할당해 가지고 여기 요 100번지에다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200번지에서 300번지까지를 할당을 한 다음에 요 100번지를 300번지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핑 표만 바꿔주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맨 메모리 사이에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릴로케이션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이 가상 주소에서 물리적인 주소를 매핑을 제공해 줍니다. OS는 이 매핑하는 방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일단 OS가 방법을 정해주고 나면, 즉 페이지 테이블을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변환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드웨어에서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환하는 테이블,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은 어드레스 변환을 해주는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상 주소가 나오면 이곳에서 이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번역 과정을 해요. 물리적인 주소로 이제 바꿔줍니다. 피지컬 어드레스로,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로 바꿔주면 그 주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없다.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페이지 폴트라고 합니다. 미스가 난 거죠. 버추얼 메모리 미스가 난 거예요. 버추얼 메모리 미스를 다른 말로 페이지 폴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OS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페이지 폴트 핸들러 역할을 이제 여기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폴트를 해결해요. 그요 폴트를 해결한다는 것은 디스크에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읽어와서 하드디스크에다가 옮겨 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액세스를 하게 되는 거죠. 미스가 안 났을 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히트가 난 건데 히트가 났을 때는 요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인 메모리를 접근하면 그냥 되는 거죠. 그것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폴트가 났을 때, 미스가 났을 때는 하드디스크까지 가서 이걸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또 말했지만 이제 여기에 메모리에 놓을 자리가 없으면은 어디다가 놓을 건지를 OS가 이제 결정을 해요. 결정해서 거기에 있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먼저 하드디스크로 카피를 하고 페이지 단위로 이동하죠. 그 페이지 전체를 디스크로 가지고 오고 디스크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그 메모리 위치로 카피가 돼 가고 이런 것들을 다 OS가 관장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을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기록을 다 해놔야 돼요. 새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매핑을 하느냐? 예. 간단합니다. 의외로 32비트의 가상 메모리 주소가 있고요, 28비트의 피지컬 메모리 주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2비트면 이제 4GB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요. 30비트면 1기가의 그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는 건데,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는 방법은 아까 페이지라는 말을 썼어요. 가상 메모리 개념에서는 이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가 이동합니다. 블록 단위가 아니고요. 블록보다는 이제 훨씬 큰 개념인데, 페이지 사이즈가 만약에 2의 10 이승이다
그러면 이제 12비트가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 위치를 가리키는 게 되죠. 그 페이지 옵셋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 주소에서 페이지 옵셋을 떼내고 남아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버추얼 페이지 넘버라고 불러요.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피지컬 페이지 넘버로 바꿔주는 겁니다. 버추얼 페이지 넘버는 여기 12비트를 떼내고 나면은 32비트에서 12비트를 떼내고 나면 20비트가 남겠죠. 20비트. 그리고 이게 피지컬 어드레스는 1기가 즉 30비트인데 30비트 중에서 12비트를 떼고 남으면은 18비트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20비트를 18비트로 바꿔주는 것이 결국은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 주소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와 페이지 옵셋으로 구성되고요. 피지컬 어드레스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와 페이지 옵셋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여기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가상 페이지 넘버를 피지컬 페이지 넘버로 매핑해 주는 것이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입니다. 페이지 옵셋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걸 써요. 그냥 요거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페이지 넘버만 가상에서 피지컬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폴트라는 용어, 이것은 버추얼 메모리 미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CPU에서 원하는 그 주소가 메모리에 없을 때입니다. Data is not in memory. 그래서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럼 어디 있는 거죠? 디스크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페이지 폴트는 굉장히 그 페널티가 큰 미스입니다. 캐시 메모리가 났을 때그 페널티, 캐시 미스 페널티, 미스 페널티가 바로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는 그 시간만큼이죠. 마찬가지로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는 그 메인 메모리 없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오기 위해서 디스크 리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미리세컨드 단위니까요. 디스크 액세스 타임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폴트가 안 나게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자, 피지컬 메모리는 거의 전부 다꽉 쓰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지 폴트가 났다. 그러면은 뭔가 있던 애를 쫓아내고 새로운 애를 그 피지컬 메모리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결정을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 거죠. 잘못 쫓아내면은 금방 쫓아낸 애를 또 가져와야 되니까 이거 한번 쫓아내고 들어올 때마다 페이지 하나 쓰고 또 새로운 페이지 읽어오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게 자주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은 예측, 뭐를 쫓아내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알아내는 알고리즘으로 LRU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LRU는 구현하기에 좀, 비싼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미스 페널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생각할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알고리즘이라서, 페이지 테이블을, 페이지 폴트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버추얼 메모리 시스템에서, 리플레이스먼트 정책에는 LRU를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페이지 폴트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그 페이지 폴트를 다룰 때좀더 섬세하고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프트웨어로 해결합니다. 캐시 미스는 하드웨어로 해결하죠. 캐시 컨트롤러가 다 해결하는데 페이지 폴트인 경우에는 OS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루하고 라이트 백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상 메모리에서는 라이트 스루는 생각할 수가 없는 정책이죠. 너무나 비용이 비싸죠. 하드디스크에 쓰기가 매 메모리 액세스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메인 메모리가 있고 여기 디스크가 있는데 이메 메모리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해당하는 디스크 부분도 같이 업데이트를 한다면은 라이트 스루가 위에하고 아래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캐시하고 메인 메모리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긴 딜레이가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이트 스루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고 라이트 백
네, 쓰기를 어쨌든 간에 최소화해야 된다. 디스크에 대한 쓰기 동작,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하나의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스루는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참고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이제 잘라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겁니다. 마치 캐시 메모리에서 블락과 같이. 반면에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페이지를 모아서 하나의 세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가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그먼트 랭스는 가변입니다. 어떤 세그먼트는 이렇게 길고 어떤 세그먼트는 이렇게 짧고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세그먼트 단위로는 쓰지 않습니다. 잘안 쓰는데 그 이유는 바운드 체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범위를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메모리 액세스할 때마다 자, 이 세그먼트는 요 번지에서 요 번지까지고 또 다른 세그먼트는 요에서 요까지고 그거를 주소 범위를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이거가 이제 모든 메모리 액세스에 다 따라오는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버헤드가 큰 거, 그것 때문에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즐겨 쓰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그멘테이션이 가지는 장점은 프로텍션을 더 정교하게 해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더 쉽게 하고요. 장단점이 엇갈린다고 볼수 있겠죠. 세그멘테이션 개념과 페이징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페이지만 쓰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태블이 이제 그 페이지 변환을 해주는 건데 가상 주소에서 자,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이제 따로 요 위에 부분에 버추얼 페이지 넘버죠. 그거를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요거를 인덱스로 해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에 특정 엔트리를 이제 가리키게 합니다. 요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인덱스가 되는 거죠. 테이블의 인덱스. 그래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해당하는 이제 피지컬 메모리 주소가 되는데 요것이 밸리드한지 인밸리드한지 나타내기 위해서 요거 플래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밸리드가 캐시 메모리에서 밸리드가 있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캐시 메모리에서 밸리드가 0인 거는 캐시에 없고 맨 메모리에 어딘가에 있다. 아니, 맨 메모리에만 있고 캐시에는 없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인밸리드는 하드디스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하드디스크에. 0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하드디스크 주소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디스크의 주소. 디스크의 주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런, 반도체 메모리처럼 숫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섹터가 기본 입니다. 요렇게 이제 동심원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암이 얼마나 헤드가 암의 헤드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하고 그요 여러 개 동심원 중에 특정 동심원을 선택해야 되죠. 그 선택하기 위한 그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을 했으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느냐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요 동심원을 우리가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트랙. 예. 그리고 요소 요까지 요 트랙의 일정한 그 길이를 원호를 우리가 섹터라고 불러요. 섹터. 그래서 트랙 몇 번째 트랙 몇 번째 섹터 요렇게 주소가 되고 그다음에 요런 디스크도 여러 판이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몇 번째 디스크에 몇 번째 트랙 몇 번째 섹터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로 주소가 구성됩니다. 디스크는. 그래서 그런 값들이 여기 하드디스크 주소에 들어 있고요. 여기에 피지컬 메모리일 때는 그냥 한 개의 주소가 들어 있겠죠. 자, 이 페이지 테이블은 그럼 어디 있냐 하면은 이것도 메인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의 위치는 어떻게 찾죠? 자, 이게 문제죠. CPU가 있고 여기에 옆에 메모리가 있는데
캐시가 중간에 있겠죠. 물론, 근데 일단 캐시는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나오는 주소가 버추얼 어드레스잖아요. 버추얼 어드레스를 가지고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매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트랜슬레이션 테이블 자체가 매매물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어떻게 찾아내죠? 매매물이 안에 있는데. 이 변환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이 필요하고, 테이블은 또 메모리 있고, 메모리의 위치를 알려면은 변환이 필요하고,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죠. 그래서 이 버추얼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관계된 이 테이블은, 페이지 테이블은 메모리에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주소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주소로. 예,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이 매매물이 어디에 들었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별도의 페이지 테이블 레지스터가 따로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 페이지 테이블의 메모리상의 위치를 가리키고 시작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자기만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진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물이면은 여기 페이지 테이블이 프로세스 1을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있고, 여기는 또 프로세스 1을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 테이블이 프로세스마다 이제 따로따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레지스터가 페이지 테이블의 위치를 가리키고, 그 페이지 테이블의 그 매핑은 요 주소 더하기 버추얼 페이지 넘버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찾아가게 돼요. 이게 버추얼 페이지 넘버예요. 그래서 요 주소값 더하기 요게 페이지 넘버 하면은 원하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를 얻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자, 요 일단 밸리드가 1인지를 봐야죠. 밸리드가 1이면은 실제 메모리에 있는 거고, 메모리에 있으면은 이제 요 값이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돼가지고 실제 메모리 주소값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옵셋은 그대로 복사해 오게 되고요. 요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요게 피지컬 어드레스인 요걸 가지고 메인 메모리로 이제 찾아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페이지 테이블을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밸리드 비트가 페이지 테이블에 있고요. 그거 말고도 레퍼런스 비트하고 더티 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먼저 레퍼런스 비트는 뭐냐면 LRU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입니다. Approximate LRU for Page Replacement라고 돼 있죠. 예. 자,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보는 것이 LRU에서 중요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LRU는 Least Recently Used, Least 가장 Recently 가장 오랫동안 접근하지 않은 그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 페이지 테이블에 액세스하면 1로 설정됩니다. 1로. 1로. 한 비트라고 생각하고요. 1이 1로 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 주기라는 게뭐 엄청 길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수십 미리세컨드, 뭐 10mm, 10mm마다 한 번씩 지우는 거예요. 0으로. 리셋을,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비트가 1이라는 것은 그 10ms 안에 접근한 적이 있다는 거고요. 요 비트가 0이라는 것은 10ms 동안에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몇 개의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얼마나 오래됐느냐라는 걸 보는 대신에 딱두 가지 단계로 나누는 거죠. 레퍼런스 비트 써서 레퍼런스 어떤 시간 간격 안에 레퍼런스를 했으면 1, 레퍼런스 한 적이 없으면 0,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0과 1두 가지 레벨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1로, 그러니까 읽거나 쓰거나 하면 그 페이지를 1로 설정하고, 예,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이제 미리 정해놓은 시간이죠. 10ms든지, 뭐 아니면 100ms든지, 뭔가 정해놓은 시간 단위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0인 것들은 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액세스 한 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0인 부분이 이제 오래된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그 최근에 접근했던 거를 쫓아내는 건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티빗은 이게 리플레이스를 이제 얘가 이제 레퍼런스가 0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페이지를 이제 맨메모리에서 하드디스크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낸단 말은 라이트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디스크 라이트를 하는데 이게 되게 비싼 동작이니까 웬만하면 라이트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캐시 메모리 정책에서 더티하냐 아니냐를 나눴잖아요. 캐시에 한 번이라도 쓰기가 일어나면 그걸 더티하다고 하고 한번또 라이트가 안 이루어졌다 하면은 더티하지 않은 거죠. 클리어한 거죠. 그거를 똑같이 여기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페이지가 맨메모리에 올라온 이후로 수정이 된 적이 있으면 더티 비트가 1이고 더티 비트가 1인 거는 요게 해당하는 게 리플레이스가 돼야 된다면 요거를 라이트 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드 디스크로 써줘야 되는 거죠. 읽어온 다음에 뭔가 수정이 됐으니까 그 데이터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레퍼런스 비트로는 LRU를, 더티 비트로는 라이트 백에서 이제 불필요한 라이트를 줄이는 용도로 이제 쓰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페이지가 리턴 됐단 말이에요. 페이지가 수정됐단 얘기죠. 페이지, 그 해당하는 맨메모리에 이 페이지 테이블이 가리키는 요 영역이 수정이 됐다 하면은 거기에 더티를 1로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밸리드는 아시는 거고요. 요게 1이면은 맨메모리에 있는 거고, 요게 0이면은 맨메모리 없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고, 0일 때는. 요런 것이 이제, 요세 개가 페이지 테이블에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밸리드만 있는데, 밸리드 외에도 레퍼런스 비트, 더티 비트, 요런 게더 들어가서 페이지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